완벽하게 저희가 방송에서 좀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촛불을 붙였어요. 네, 그리고 바람 네. 한번 틀어주세요. 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하면 네, 강 이렇게. 예, 강풍. 네.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네네. 이게 우리 실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짜잔! 방송안에 함께 하시면 저희가 풍지판을 같이 드린데 이걸로 예. 싹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지금 보세요. 촛불이 다시 한번 떼볼까요? 확실히 흔들리죠? 다시 한번 붙여볼까요? 이게 지금 양면 테이프, 테이프를 떼지 않고 지금 부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촛불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 틈 사이로 들어오는 여러분 황소 바람을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여러분 막아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먼지 유입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단하는데 도움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부터 놀라운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드라이 아이스가 있는데요. 제가 이 드라이 아이스가 있는 곳에 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드라이 아이스에서 나오는 이 연기를 바람으로, 황소 바람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바람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창문을 한번 열어봅니다. 오.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닫아볼게요. 어느 것 하나 지금 없죠? 나오지 않아요. 안 들어오죠? 네. 다시 한번 테스트해봅니다. 잘 봐주세요. 바람이 지금 들어오죠? 아, 무슨 전설의 고향처럼 지금 연기가 자욱하게 이렇게 흐려져 있는데 닫아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람이 안 들어와요. 완벽하게 지금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바뀌고, 완전하게 황소바람을 화면에서는 차단된 걸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바람 차단하고 따뜻하게 보내는데 확실하게 좀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네. 자,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여기는 2014년형이고 감독님 저기 한번 저기 있잖아요. 저기 여기가 2015년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은요. 이 옆쪽에 보시면은 조금 보기 좋지 않다. 열고 닫을 때 좀 불편하다. 손잡이가 네, 없어서. 손잡이가 없어서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2015년형으로 딱 옮겨오자면 풍지판은 그대로 있어요. 네. 풍지판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딱 이렇게 막아져 있죠. 틈막이로. 그런데 이쪽은 없죠. 옆면 없죠. 예, 어디가 있냐? 싹 숨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선미 씨 2015년형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네네. 2015년 최신형이고요. 네네. 그리고 레일형 틈막이 특허받은 네.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그냥 오지 않았어요. 네. 제 2014년 8회 대한민국 네. 우수 특허 대상을 받았던 그 브랜드로 왔기 때문에 네네. 노르웨이 윈하우징 그 기술력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하나 만나보신다 하더라도 제대로 네. 만나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중 모회를 또 6m 또 드리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아예 가운데까지 그냥 이거 싹 부착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틈틈 작년보다 더 많이 막아주니까 네. 정말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창문도 잘 열리죠? 이거 창문 혹시 안 열릴까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들리는 것도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흔들리는 거. 안 흔들려.